앙상하게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리다가 구조된 바람이 기억하시죠? 바람이의 7살 된 딸도 강릉에서 임시보호되다가 지난달 20일 아빠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요. 청주시가 부녀사자의 상봉을 기념하고 시를 알리기 위해 바람이의 딸 이름 공모 행사를 진행합니다. 청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30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요. 1차 심사로 5개 이름 후보를 추린 뒤 유튜브 상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. 이름 공모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댓글 800개가 넘게 달리는 등 벌써부터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. 청주동물원 측은 아빠 사자를 구조한 뒤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바람이란 이름을 선물했는데 딸 사자에게도 뜻깊은 이름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